전남대학교가 30여 년 만에 학생회관을 전면 리모델링합니다. 전남대 제1, 제2 학생회관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외장재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1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학생회관 시설을 개선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제1 학생회관부터 건물 공사가 진행되며 완공 예정일은 각각 2020년 12월, 2021년 12월입니다. 공사 기간에는 대강당 뒤편부터 구두수선점 앞까지 통행로가 차단됩니다. 보건진료소 방문 시 학생회관 옆 안전통로를, 신문방송사 방문 시 건물 중앙 또는 측면 계단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층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4월 말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제1학생회관 건물 앞에 이동식 화장실이 임시로 설치됐습니다. 전남대는 학생회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능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안전시설을 갖춘 최신식 건물로 전면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전남대 뉴스 백송입니다.